임상에서 여러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나는데, 보통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담자들에게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경증을 같이 가지는 것 자체, 아픔 자체가 본인의 어떤 것을 숨기는 역할, 내지는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무능력함, 특히 일터나 가정생활에서 또는 어떤 경쟁자들하고 관계에서 자기의 무능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 무능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자기를 특별하게 배려해 주도록, 사랑해 주도록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이 정신질환 자체가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심한 어떤 증상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에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거나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질병을 가진 분, 특히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줘야 될것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2차적 이득을 얻는다, 질병으로부터 2차적 이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단순하게 신경증으로 받는 이득이 생기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2차적인 이득 자체가 내담자의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라는, 질병의 근원 쪽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 무의식적인 동기와 실제 결과적으로 이분에게 드러나는 어떤 행동, 이 사람의 비헤이비어하고는 연결을 본인은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분에게 당신이 2차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당신의 책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석해 준다면 그 해석을 바르게 받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 빠른 이런 해석은 이분이 자기를 부당하게 공격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가 인지적으로 지적인 자금만 가지고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임상에 임하는 분 자체는 자기의 내적인 해석, 이러한 통찰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만 이 통찰을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서 내담자 스스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인내, 상담자의 인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측면은 보통 우리가 또 달리 표현을 한다면, 신경증 환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요구할 게 많고, 자기는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분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데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무능함이라고 할까요? incapacity가.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 대신에 이게 애매하게 호도돼 버리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인카패시티 자체 때문에 이분이 힘들다. 자기의 무능함 자체를 인식하고 그걸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적으로 에너지가 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인카패시티, 이러한 무능함 자체를 그대로 가진 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보호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이 신경증이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식 속으로는 굉장히 자기는 알수 없는 어떤 거지만 무의식적인 동기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주위 분들을 통해서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래서 본인은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본인에게 데미지를 주는 일인데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신경증 속에서 오래 고생하는 분들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얻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이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